이번에 살펴볼 건 뭐냐니까, modify in place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니까, 그 자리에서 수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modify는 수정한다, 고친다 말이에요. in place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이죠. place는 장소란 뜻입니다. in은 안이란 뜻이죠. 장소 안에서 수정한다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let 해서 a equal 1 1하고 다음에 다시 a equal 1 더하기 3 그죠? 이렇게 해서 console log a 해보죠. 그러면 a는 1 해서 1 더하기 3, a는 a 더하기 3이죠. a 더하기 3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는 a 더하기 3, 자기는 자기 더하기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console log 하면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4가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이 equal 돼 있는 기호이잖아요. equal 이건 역시도 operate라는 거예요. 이것도 operate예요. equal도. 그런데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equal operate has the lowest priority.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A와 3을 더하고, A는 1이잖아요? 1과 3을 더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럼 4가 됐죠? 그 4를 A에다가 넘기고, A에다가 넘는 거죠. 그죠? equal 기호. 그래서 더하기보다 equal 기호가 순수가 낮기 때문에 요게 먼저 발생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서 A에 넘기는 과정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아니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것을 줄여서, 이두 개를 하나로 그냥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B라고 하겠습니다. B는 더하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console log에서 console log b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위에 있는 거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식인데 equal a 더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더하기 equal이 됩니다. 그렇죠? 더하기 equal은 b는 b 더하기 3 같단 말이죠. 따라서 저장하게 되면 둘다 4,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얘도 4고 얘도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let's c입니다. c 이끌어는 2로 하고 그죠? 다음에 다시 c는 곱하기 이끌 3 하면은 이거 무슨 말이죠? c는 c 곱하기 3과 같단 말이죠. 얘는 c 이끌 c 곱하기 3 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여기다 플러스 5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5. 그러면 이게 먼저 답이 나오고, 그죠? 거기다 5를 더할까요? 아니면 3 더하기 5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C 곱하기 2 곱하기 8 해서 16이 될까요? 아니면은 console log 해서 C로 하게 되면은 얘는 만약에 이게 먼저 이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먼저 이루어지면은 2 곱하기 3 해서 6이 되죠. 6 더하기 5 해서 11. 11이 나오든가. 또는 3 더하기 5. 8이죠. 8에다 2를 곱해서 16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 되겠죠. 어떤 게 나오는 건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한번 구동해 보시기 바랍니다.